좋을 때 아니야? 아우, 아이고, 얼마나 콩닥콩닥거릴까, 그지? 뭐야? 둘이 진짜 사귀는 거야? 조민이 형, 나랑 약속 깨고 사귀니까 좋냐? 어, 완전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사귈걸. 근데 우리 학교에서 커플 되면 셋이 돼서 나간다 하더라. 어? 어? 니네 뭐야? 조심해. 야,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어? 아, 비켜. 우리 데이트하게. 가자. 샘나서 그냥 하는 소리겠지. 좋겠다.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와. 자. 야, 추연철. 너 왜 이렇게 쫄았냐? 쫄긴 누가. 아, 그냥 갑자기 누가 오면 어쩌나 해서. 걱정하지 마. 오늘 엄마랑 오빠 못 온대. 아하. 이렇게 집에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배고프다. 라면 먹을래? 라면? 그게 그래도 되나? 아, 왜 하필 라면을 먹지요? 뭐가? 아니, 그 TV에서 보니까 신호던데. 그 둘이서 뭐 그렇고 그런. 아. 아, 남자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가야 돼. 남자는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뭐래? 괜히 분위기 어색하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러냐? 아니,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 하, 진짜 너무 예쁘네. 우와, 간지러워. 엄마 안 오시나? 나도 어쩔 줄 몰라 조금 당황했어. 혹시 우리 생각보다 서로 잘 모를 수도 있는 걸까? 그 해사처럼 반짝반짝해. 떨렸던 그날, 그 밤 이후로 우린 더 가까워졌어요. 그냥 라면만 먹으면 되지, 저.